동행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자생출란 꽃 방향잡기에 대해서 직접 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나는 지금 주구마입니다. 주구마의 꽃을 며칠간 방향잡기를 해서 잎의 정면과 구도를 맞추고 꽃방향을 전시장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잡아줍니다. 너무 심하게 틀면 꽃대 하단이 부러질 수가 있고요. 너무 위쪽을 잡으면 목대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약간 위쪽으로 약 8부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한 30도씩 이렇게 틀어줍니다. 틀어주면 꽃대는 점점 피어서 완전히 개화될 때까지 이제 꽃대가 잘 여물기 때문에 방향만 틀어주면 전시회 때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잠시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잡아주면 꽃대는 정면으로 앞을 보고 피어 있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단시간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며칠간의 시간을 두고 조금씩 잡아나가면 꽃대는 정상적으로 잎과 구도를 맞춰서 정면으로 잘 피어 있게 됩니다. 이제 방향잡기를 하는 과정에서 꽃잎을 만지게 되면 꽃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잎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황화입니다. 황화인데도 조금 일찍 핀 황화입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주판이고 사람 양팔 벌린 것이 부판입니다. 그래서 주부판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손을 겹친 것처럼 이렇게 때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봉심이라고 합니다. 그 봉심 밑에 자색을 띄고 있는 것은 설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소심입니다. 황화 소심인데 아직 개화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꽃 방향을 잎의 방향과 맞춰서 잡아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모든 꽃은 이제 봄에 개화 시기이지만 꽃의 성품과 성질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빨리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3월달 정도 이제 중순 경우 정도 되면 말까지 거의 모든 꽃은 건강한 상태라면 다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첫 주 토요일 일요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3월 한 달은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구시 연합회도 이제 꽃 전시회가 3월 12일부터 13일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 동안 대구 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나는 잎은 무지인데 중토화입니다. 작년에는 꽃이 한 대가 달려서 전시회를 내긴 냈는데 상을 받은 난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력이 좋아져서 꽃을 많이 달았습니다. 한 7방 정도를 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꽃대를 신장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약 한 뼘 정도 꽃대가 올라오면
입과의 조화가 구도가 잘 맞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밑에 하단에 망을 씌워서 수태로 감아가지고 습도를 유지하면서 꽃대를 신장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난실에서는 특별하게 꽃대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조치는 잘 하지 않습니다. 가열을 한다든지 또는 뭐 차가운 곳에 하단에 둔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이제 피는 시기,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는 약간 그늘에 두었다가 약간 어둡고 그늘에 두었다가 위에 햇빛망을 치고 두었다가 이제는 3월이 되면서 2월 중순 넘어서 봄이 되면서 약간 햇빛이 드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난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화 계열은 꽃이 이제 피고 개화되면 이제 그 발색된 그 화색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차가운 곳에 약간 어두운 곳 쪽으로 이동을 해야 발색이 황색으로 좋습니다. 이것은 백화입니다. 산반에서 백화가 피었습니다.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꽃잎을 보면 진황색의 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백화로 피었습니다. 산반 백화지요. 이것은 이제 제가 판매전에 이제 가려고 준비 중에 있던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제가 소개하지 못한 난도는 전체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주홍 소심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구마들과 아직 이제 이곳은 덜 성장한 것입니다. 무명입니다. 주구마. 주구마이고. 이거는 두화입니다. 콩두화라고 해가지고 정두화인데 이제 약간 작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꽃이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달았고요. 이거는 복색인데 아직 이제 발색이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주홍화인데요. 새홍소입니다. 새홍소도 꽃을 달았습니다. 새홍소도 세 화분이 꽃을 달았는데 주홍소심입니다. 아직 꽃대가 덜 올라온 상태고 이제 꽃대를 올리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입수를 해서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꽃을 달아봅니다. 이것도 새홍소입니다. 주홍소심입니다. 한동안에 이 난초는 한 촉에 10,000,000원이 넘던 난초입니다. 제가 구입할 때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촉을 구입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구마인데요. 화형이 좋습니다. 저 뒤에 노란 것은 황화소심이고요. 꽃가루를 씌운 건 지난번에 영상에 올렸듯이 주부판, 일찍 핀 주부판이 뒤로 말리지 않도록 해두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황화소심인데 이게 물을 주는 과정에서 되어가지고 약간 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색설이고 수채 색설인데 수채를 미약합니다. 색설입니다. 온도는 21.9도 그리고 체감은 4.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